네, 고추나무의 시방이에요. 에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많이 달려. 자, 고추나무의 시방 보여드리면서 이동할게요. 자, 여러분. 자, 나는 누군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잎이 V자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바로 수영입니다. 수영이라는 이름보다는 우리가 보통 싱하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렀던 식물이 바로 이거예요. 하지만 싱하라는 식물은 따로 있죠. 네, 검색해 보시면 싱하라고 따로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고. 근데 우리는 이 식물을 싱하라고 불러왔죠. 자, 지금 이 늦은 가을철에도 이렇게 아주 연한 잎을 새로 내고 있네요. 너무너무 연해요.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빗물에 깨끗이 씻겨 내려가서. 어우, 아주 신맛이 강하고 단맛도 좀 있고 아주 재밌는 맛이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자, 요 싱하랑 헷갈리기 쉬우신 게 소리쟁이죠. 소리쟁이는 이렇게 높은 산에 없어요. 그리고 요 잎의 형태가 입자루와 잎이 마주하는데 이렇게 V자로 있는 게 수영이고, 요 입자루에 기다란 타원형으로 그냥 여기 붙어 있는, 아까 보신 그 담배풀에 성장한 잎처럼 그렇게 기다란 타원형을 하고 있는 게 소리쟁이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와우, 침이 도는데요. 자, 수영. 우리가 싱하라고 불렀던 추억의 사냥초. 수영 보여드리면서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멸같이에요, 멸같이. 자, 산속에 나는 질경이. 이렇게 소개해드렸죠. 자, 이게 이제 뿌리잎인데, 뿌리잎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잎자루에 날개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꽃대를 올린 것 중에는 이 잎자루에 날개가 없는 게 있었죠. 이렇게 뿌리잎에는 전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임도변에 물이 지어 자라는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게 다 멸같이 나물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자, 이렇게 생긴 것들은 가급적이면 드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왜냐면 이게 이제 미나리 아제비카 식물들은 다 독이 있잖아요. 그거랑 많이 비슷해요. 하지만 요거는 아주 맛있는 나물입니다. 요거는 참반디 나물인데, 참반디 중에서도 붉은 참반디라고 해요. 자, 잎이 이렇게 생겼고, 요 잎 가운데 모이는 곳에 보면 이 붉은색 반점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아주 생으로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는 나물인데, 가급적이면 미나리 아제비과들과 혼동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확신이 서지 않으시면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그런 나물입니다. 자, 붉은 참반디까지 보여드리고 이동합니다. 자, 춘향이는 고개를 들라. 자, 춘향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 요것도 사냥과죠. 자, 그런데 잎을 보시면, 자, 잎을 하나 따볼게요. 자, 잎을 보시면, 자, 잎장이 몇 개 없어요. 그쵸? 그리고 잎과 잎 사이에 길이가 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바로 맷 미나리입니다. 제가 아까 강활 보여드렸었죠? 강활도 이 맷 미나리과예요. 그래서 보시면 요것도 맷 미나리도 이렇게 여기 사이에 갈라지는 사이에 붉은 반점이 있죠. 이게 바로 맷 미나리의 잎과 그리고 씨앗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강활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강활은 잎이 이렇게 아주 무성해요. 그래서 강활과 맷 미나리 이렇게 비교가 되시겠죠? 자, 이게 강활이고요. 이게 맷 미나리예요. 이것도 공이, 네, 강활도 여기 붉은 반점이 보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계단기로 부르는 지리 강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이 맷 미나리 과예요. 자, 그리고 요 씨앗의 크기를 보시면, 자, 강활은 자, 요 정도 크기입니다. 그리고 요 옆에, 아이고, 떨어졌네.
옆에 작은 게 요게 강활, 강활의 씨앗이에요. 물론 강활의 씨앗이 지금 다 큰 건 아닌데 크기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맵미나리가 더 씨앗이 커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춘향이는 다시 고개를 숙이거라. 자, 맵미나리 보여드리면서 이동할게요. 자, 여러분, 나는 누굴까요? 자, 나무예요. 자, 나무고. 자, 줄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잎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뭔지 아시겠죠? 바로 딱총나무예요. 딱총나무. 아, 이 안이 비어있기 때문에, 안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 안에 또 코르크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꺾게 되면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딱 하는 소리가 딱총 소리처럼 난다고 해서 딱총나무죠. 요 순은 냄새 맡아보시면 아주 구리구리 합니다. 아, 누리장나무처럼 그런 냄새가 나요. 그리고 성질이 매우 차갑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물로 드시면 아주 이 식감도 좋고 좋은데 설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 이제 변을 못 보시는 분들 요걸 드시고 해결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식감이 아주 좋은데 우리 한메들님께서 아주 유난히 좋아하시는 나물이 바로 이 딱총나무의 순이에요. 자, 그런데 저번에 우리 사냐초님 그 사냐초 밭에 갔을 때 그 길가에 있는 그 이 딱총나무가 있었는데 뭔가 좀 달라요. 이 쌍둥이 관심법으로 봤을 때 꽃이 다 다른 데는 전부 다 졌는데 거긴 꽃이 한창 피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고민을 했는데 나중에 사냐초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스웨덴 딱총나무였나요? 하여튼 나무 이름이 들어가는 다른 나라에서 귀화한 그런 종이었어요. 그리고 그 스웨덴 딱총나무의 잎을 따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냄새가 아예 없어요. 이렇게 외국에서 귀화한 애들이 있어서 많이 좀 헷갈리는 그런 종이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어제 한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 딱총나무를 요걸 시험 재배를 한번 해보셨다고 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잘 자란대요. 그래서 이걸 나물로 이거를 이제 키웠을 때 시장 가치가 있느냐 하고 이제 답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답을 그렇게 드렸죠. 아, 요 딱총나무는 아직까지는 이 향도 구리구리하고 그리고 잘못 드시면 또 설사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 나무들만 이제 접골목이라는 생약점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뼈를 붙여주는 관절 건강에 아주 좋은 약재로만 이용해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걸 먹고 자라왔어요. 이건 이제 저희 어머님은 자반나물이라고 하시거든요. 이걸 묵나물로 만드시면 순을 데쳐가지고 말렸다 이용하시면 설사나는 거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져 있질 않기 때문에 재배하시더라도 판로가 그렇게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런 거 이제 재배해 보시고 판로가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메일을 주십시오. 예, 제 영상들에는 맨 처음에 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거기로 본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주시게 되면 제가 판매를 뭐 자신은 없지만 제가 판매를 한번 대행을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총나무 순도 나물로 이용하고요. 식감이 아주 좋고요. 설사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묵나물로 드시면 괜찮다는 거. 그리고 접골목이라는 생약재명으로 우리 관절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좋다는. 그리고 무지무지 잘 자랍니다. 꺾고자 하셔도 돼요. 그래서 한번 키워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씩 한번 키워보시고 주변에 맛도 한번 보여주세요. 많이 알려줘야만 이제 소비자들이 반응을 하겠죠. 자, 딱총나무 접골목 보여드리면서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이 바위 절벽을 쭉 타고 올라가 보면 자, 저쪽에 보라색 꽃이 보입니다.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요 옆에는 요거는 까실쑥부쟁이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보라색 꽃이 있는데 자, 모습이 보이시죠? 네, 이게 바로 투구꽃입니다.
자, 오늘 계곡을 타고 계속 올라가는 중간중간에 이 흙꽃을 많이 보긴 했는데 꽃이 아니라 꽃이 전부 다 지고 씨방만이 맺혀 있는 그런 모습들만 봤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절벽에서 예쁜 투구꽃을 발견했네요. 아, 투구꽃은 절대 드시면 안 되죠. 아주 맹독성 사냥초예요. 아, 이거 드시면 사망에 이르는 아주 위험한 그런 식물입니다. 아, 제가 어릴 때 얘를 들어드렸죠. 저희 어르신들이 저희 동네에서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이 뿌리를 돼지 비계랑 같이 이렇게 이제 드시는데 농사일이 힘드시니까 이제 여기저기 이제 쑤시고 아픈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돼지 비계하고 같이 끓여서 드시고 그 효과를 많이 보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이제 용도를, 이제 용량을, 이제 법제를, 이런 것들 잘못 이제 이용을 하셔가지고 많은 양을 사용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절대 법제를, 일반 분들은 법제를 하시거나 드시는 일이 절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걸 이제 법제를 해서 전문가들이 이제 법제를 해가지고 이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통증을 줄이는 그런 약재로 또는 강심제로 이용을 하지만 절대 일반 분들께서는 절대 이용하시면 안 된다는 것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꽃은 예쁘지만 아주 맹독을 가진 투구꽃 보여드리면서 저는 이동합니다.